안녕하세요. 저는 현예입니다. 지금은 커스텀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이즈와 두 가지 협업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하나는 홀리데이를 주제로 한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을 굿즈에 입히는 작업을 먼저 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는 데페이지망 플랜트라는 주제로 방문객들이나 아니면 투숙객들이 캔버스에 올릴 재료들을 골라서 저한테 주시면 1차 선택을 거친 캔버스들을 2차로 제가 재가공해서 재해석하는 인터랙티브한 아트를 좀 준비해봤어요. 여태까지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연상을 가지고 생각했었던 것들의 어떤 관점을 약간 달리하는, 인터랙티브하게 오신 분들이 캔버스를 1차로 만들어주시고 제가 그 캔버스를 다시 재가공하는 그 작업이 저에게는 가장 도전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제 소개를 할 때도 커스텀 아티스트입니다, 아직은? 아니면 지금은? 이라고 소개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좀 진지하게 말하다가도 재미있는 얘기를 툭툭 던지는 걸 좋아해서 이런 류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에는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는.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되게 파인아트적이고 되게 컨셉추얼한 무언가를 작업에 녹여봤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고 되게 좋은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